눈 맞을 새 비가 오면 잊어줄
다시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나는 몰랐네. 저 다른 날 소리지. 나는 울었네. 나는 울었네. 나루토 저저 밤새도록 나는 울었네. 아이고 눈물 나네. 자 추억의 육가다리 하나다. 아이고 누나야 고마시네. 아이고 신상해라. 여러분도 이거 하나씩 앉아놔. 내가 여러분들 슬프게 해주는데. 달도 기울고 별도 흐르고 강물도 흘러갔어. 가슴에 안겨 한겨울도 거니는 어디 가도 나만 홀로 울어버린다. 쏠쏠한 야속하지마. 하나 더 발길이 걸어봤어. 여도 날이 난간 잡고 나는 울었네.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반갑습니다. 좋아요. 어머나 어머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도 내 추억만 새로구나. 누굴 찾아 헤매이고 어디로 가야 영도 다리 난간 잡고 나는 누구? 쟤 언제 나오냐고? 우리 아 스타 백수. 어 지금 나오면 돼. 백수야 이리 나와봐. 빨리 와봐 임마. 빨리 와봐 임마. 이 누나들이 니 나오게 빨리 와봐. 어깨 힘 빼고.
빨리 와봐 임마. 이 누나한테 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예. 아 그래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봐. 나 땡큐 세 번만 해줘. 어. 아, 어. 그래 아, 땡큐 밑 좀 들어. 안 바랜다고? 참, 좀 걔가 웃기나 하네. 노래해봐 못하는 노래. 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무디거든, 이거. 뭔 말인지 모르지만. 잘하는 노래해봐, 이래. 내가 그만 뭔 소리 하다 말았냐. 얘 때문에. 됐다, 기 빠진다. 뭔 시든 소리, 시시하고 잡고. 아니, 백수야, 잘하는 노래해봐, 이래야 되는데. 백수야, 못하는 노래 한번 해봐, 이랬다. 백수야, 못하는 노래 해봐. 아이고, 예쁘다고. 아, 그래. 이거 우리 백수로 출연하는 순간에 10만원짜리야 그러면 돼. 됐지. 그래갖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네 지나간 역사가 사실은 길은 것 같지만 6.25 동란 지나고 70년이 조금 넘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이 한번 없었잖아.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힘이 좋아져가 그렇다. 그런데 그 슬프던 그때의 옛날에 이 기차에 대한 노래가 많았어요. 기차. 그래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도 서울서 부산 목포로 갔다가 고향 오는 기차. 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울리는 경부선도 그것도 기차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런 노래는 우리 품바들이 슬퍼서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내가 울리는 경부선 이거 하나만 딱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을 연주하면서 동백 아가씨 한마는 대동마 용도산 에레지 비도산 에레지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자지자지 잔자지 잔자자 잔자 큰자지 잔 이런 거 할 거거든. 그래갖고 내 혼날라. 그래갖고 울며 헤어진 부산아 그거를 디스코를 하지 말고 팔선이 선님아 그 한 곡 아 그게 울며 헤어진 아니고 내가 나사가 풀렸나 보다. 그 울리는 경부선 B 마이너 올라간 거 그거 딱 정통으로 때려. 나 이거는 중요하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돌아가 보면 6.25 전쟁 나고 나서는 사실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라디오 그 라디오를 유선을 해갖고 노래 우리 이런 노래 들으면 남인수 씨 SOS하고 김정구 씨의 눈물 젖은 도망강 현희 씨의 또 신라의 탈방 이런 노래도 들을 때마다 또 조금 있다가 이미자 씨가 나와가지고 통백 아가씨 또 그러다가 주현미 나오고 주현미 나올 때 이제 테레비 나왔네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한 역사의 해글 떴던 애가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요즘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 박수만 치고 하면 하루 종일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박수 안 치고 이러면 하다가 가쁜 날이가 열받아가지고 차려 울리는 경보선 경매 차려 고향 내게 부모님의 한정이 없이 서로
들어보나 이별 슬픈 대전주고 자
계시는 저 사모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저분이 아가실까 아줌마일까, 또 아니면 돈이 많은 분일까 돈이 없는 분일까, 또 아니면 또 나를 좋아해서 보고 있을까 내가 불쌍해서 보고 있을까, 이런 게 참 어머스러워. 그 사모님 마스크 한번 벗어보면 안 될까요? 내가 그래갖고 이제 왜 소리 안 나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사모님을 위해서 이제 또 오늘 또 이 또 더운 여름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긴 시간을 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그러니까 몇 장 오시다가 오늘 오전에 우리 사모님이 안 오시니까 자리가 텅 비었더라고. 그 전화더라고 내가. 그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미스 코리아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데 왜 너무 사모님한테 정이 가가지고 안 오면 마음이 허전하고 그랬을까? 아가씨들도 그렇지. 어떤 좋아하는 오빠들 안 오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사모님을 하기도 그렇고 아가씨를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공주님. 그래갖고 공주님한테 공주님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해드리고 내가 들어갈라고. 어떤 노래 하나 해드리고 올까? 다 좋아한다고요. 나는 이제 이럴 때가 참 애매하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무슨 노래를 해줘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 이제 그 기계보는 우리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1991년 8월 17일날 그때가 이렇게 더웠던 그때 당시에 매스콤 중에 EBS 어린애들 보는 교육방송에 파르선 형하고 저하고 무려 60분을 다룬 중에서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어떤 노래가 있었는가 하니까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가 있었어요. 그거를 EBS 애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는데 전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엿을 파는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멋진 노래를 한다. 이래갖고 막 전국에서 돈이 막 모금이 한 10억 들어왔어. 모금이 내가 불쌍하다고 그 10억 들어온 거 내가 99억 9천만 원 다 나눠주고 천만 원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노래 사랑을 위해 노래 잘하거들랑 내한테 모금 많이도 주지 말고 1인당 전화 통화를 해갖고 10만 원씩만 보태주시오. 그러면 내가 한 200만 원 벌게. 준비됐냐? 사랑을 위하여 그거는 원은 그대로. 아 그래 그게 낫겠다. 오늘보다 반응만 올려갖고 처음부터 내가 디스코로. 아 그리고 형님도 하나 해줘야지. 형님도 하나 일단 하고 폼을 잘 줘야지.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플 때가 내가 삶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고 거짓에 옷을 벗었고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사랑으로 남게 해줘 새벽에 미치서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게 나는 약혼이에요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 그대에게 빠져도 나는 나를 못 찾는 남자 아 고마워요 예. 좋다 안녕하세요 고마워 아, 좋다 아, 아. 하얗게 두 손을 달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대요 나는 약혼이에요 내 가슴에 영원히 알고 싶어 그대에게 빠져버려 나는 나를 어쩔 남자 나란 약혼일때요 그대 가슴에 영원히 알고 싶어라 사랑의 취해 향기의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려 Thank you.